당구는 큐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양 팀의 뱅킹, 네, 디기아스퍼스와 타이푼 타스테미르 선수의 뱅킹으로 경기를 준비하겠고요. 이번 경기는 MBC 내셔널과 유튜브 5&6 인터내셔널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두 선수의 뱅킹을 통해서 초구는 심판이 공을 테이블에 뿌리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키스에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바깥 돌리기로 출발을 하는 타이푼 타스미르 가볍게 득점과 함께 출발합니다. 네, 그러면서 윙커긴 선수에게 첫 번째는 득점과 함께 출발을 하고 있고 이제 디기아스퍼스 선수가 이번 경기 첫 번째 공격을 준비합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살짝 훑고 지나갑니다. 득점. 네. 역시 바깥 돌리기로 가는데 네. 양속 득점.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키스를 완전히 배제하고 충분히 득점을 이뤄냈죠. 타스테미르 옆 돌리기로 갑니다. 리버스 엔드까지 노리는 스피드였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득점. 네, 득점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허정한 선수입니다. 충분히 회전을 살려주면서 바깥 돌리기 득점. 그렇죠. 포지션 플레이에 능한 선수들이죠. 옆 돌리기 대회전. 허정한 선수가 일찌감치 일어납니다. 연속 득점. 타이푼 타스테미르의 세 번째 이닝 안으로 대회전. 직접 들어가면서 타스테미르 선수는 지금 세 이닝에서 모두 먼저 공격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윙커깅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깥 돌리기를 선택을 하겠죠. 자, 시원하게 갑니다. 좋아요. 윙커깅 선수가 이 경기 첫 번째 득점을 붙여갑니다. 네, 이번엔 키스의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약간 손을 들어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윙커깅 선수가 조금은 저조한 출발에서 세 번째 이닝 만에 득점을 뽑아냈고 다시 한번 대회전. 짧게 떨어지면서 이 공이 늘어집니다. 연속 석점. 한 점 뒤져 있는 허정한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바깥 돌리기. 길게 파이프션을 공략을 합니다. 득점. 다음 공들이 좀 좋은 배치가 된 경우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 형태죠. 허정원도 그렇고 야스퍼스도 그렇고 지금 초반에 바깥 돌리기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 자, 어느덧 경기 시간이 7분이 넘게 지났습니다. 네 번째 이닝. 다시 리드를 빼앗긴 타이푼 타스테미르. 아, 오늘 타스테미르 선수 지금 본인의 공격 기회 100% 득점이에요. 네. 왠지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 쳐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보입니다. 자, 지금 왼손의 윙코깅에게는 제법 편한 공입니다. 부드러운 속도로 짧게 만들어 보고 있고요. 이 공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빠질 데가 없었죠. 아, 오늘 허정원 선수가 지금 이렇게 제법 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공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어요. 득점. 이렇게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요. 야스퍼스에게는 편안한 공을 또 건네줬던 허정환. 야스퍼스 역시 이 공을 득점하면서 편안한 공을 허정환에게 건네줍니다. 그렇죠. 또다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서로의 공을 만들어주고 있는 허정환 야스퍼스 쪽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우승 후보로 꼽기에 손색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뭐 최고의 선수들이니까요.
아까 돌리기 짧게 들어가면서 3연속 득점. 끌어서 앞으로 돌리기. 네, 좋아요. 네, 회전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각도를 잘 만들어내죠. 연속 넉점. 여기서 짧은 쪽으로 만들어냅니다. 5연속 득점. 오늘 허정환 선수 이 바깥 돌리기 참 좋은데요. 큐가 좀 시원시원하게 자신 있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포지션도 이제 두께만 맞게 된다면 야스퍼스로서는 어려움이 없는 공이죠. 여기서 인간 줄자 다운 모습이 살짝 오차가 나왔군요. 아무래도 출발할 때 조금은 두께가 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적은 나이가 아니죠. 예. 자, 이번에는 윙코깅 선수부터 출발을 합니다. 윙코깅 선수는 조금 더 젊은 나이죠. 예, 두께를 잘 맞췄습니다. 부드럽게 안쪽으로 길게 뽑아봅니다. 좋아요. 연속 득점. 초반부터 끝까지 박빙으로 전개가 될 것처럼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쉽게 승리하는 팀을 예상할 수가 없겠는데. 예. 윙코깅도 이제 0점이 잡혔습니다. 3연속 득점. 초구 조각에 걸린다면 진로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변수를 제거하고 완벽하게 득점을 이어갑니다. 앞선 이닝에 지금 허정환 야스퍼스가 5득점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11대 11 동점. 경기 시간은 이제 6분 40여 초 남아 있습니다. 허정환. 자, 비껴치기 좋아요. 허정환 선수가 오늘 굉장히 컨디션 좋습니다. 두 선수 에버리지가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워치는 형태의 옆돌리기 야스퍼스가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또다시 바깥 돌리기. 직접 보든지 돌아오는 5 쿠션까지. 여기서 키스가. 아하. 이 두꺼운 두께로 키스 첫 번째 키스를 배제하고 바로 3 쿠션으로 득점을 내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마지막 5 쿠션에서 앞을 가로막습니다. 아, 지금 이 키스는 허정환 선수가 조금 예상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비껴치기 형태로 마지막 회전을 살려냅니다. 이번에도 공타는 없습니다. 지금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뒷공이 수비가 됐어요. 시간에 쫓겼는데. 자, 여기서 플러스 2 시스템을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되는군요. 득점입니다. 다시 한번 동점. 이번에 살짝 시간이 쫓겼는데 성공을 해내네요. 앞에서 본 경기들은 대부분 시간에 쫓기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클래스인 거죠. 그렇죠. 한 경기 해보니까 15초 적응할 만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윙코깅 선수는 지금 타스데미르 선수의 기운을 받으면서 또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전합니다. 잘 받쳐주고 있죠. 예. 아, 비껴치기 3 쿠션으로. 아, 좋아요. 아, 이거 쉽지 않은 각도였는데 아주 부드럽게 해결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윙곡이 안으로 포쿠션이 가능하나요? 여기서 좁아집니다. 득점 실패. 첫 번째 공이 레일에 붙어 있었는데 이걸 키스를 피하면서 잘 쳤는데 아쉽게 빗나가네요. 이제 2분 30여 초 남은 가운데 뒤져있는 허정환 선수의 일곱 번째 이닝입니다. 아, 승부사 기질이 있죠? 남은 시간 2분. 이번 공은 쉽지 않아요. 자, 여기서 리버스로 가는 공인데 키스. 한 점만 만회합니다. 지금 한 큐 두 큐 한 이닝 여기서 승부가 날 수도 있겠는데. 바깥 돌리기.
이끌어서 바깥으로. 자, 완전히 길게 회전을 살려봅니다. 득점. 지금 여기서 윙코긴 선수가 득점을 한다면 득점이 됐어요. 남은 시간 이제 1분가량 석점 차로 앞서가는 파스데미루와 윙코깅입니다. 잘하면 이 이닝에서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뭐 한 30초 도는 스피샷 구사하면 시간은 다 흘려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구사를 하는 선수들은 없겠죠. 그럼요. 예. 오, 여기서 파울이에요. 아, 지금 이 파울은 치명적인 파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시간이 지금 40초가 남았나요? 지금 28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파울이 나오면 초구 포지션으로 재배치거든요. 아, 지금 거의 이제 승부치기 같은 긴장감. 여기서 반드시 석점 이상을 만들어야 승리를 할 수 있는 허정환 선수와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야, 경기 내내 잘 쳐오다가 지금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 17점으로 본인들의 공격을 끝낸 파스데미르와 윙코기. 이제 허정환 선수가 초급 포지션에서 석점 뒤져있는 상황 출발합니다. 일단 한 점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허정환 선수가 초구에서 이 공을 놓치면서 이렇게 되면 윙코깅 선수의 공격 여부에 상관없이 경기 결과는 결정이 납니다. 시간이 모두 떨어지면서 17대 14에서 마지막 이닝을 윙코깅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옆돌리기로 득점을 이어가고요. 이제는 얼마나 더 칠 수 있느냐, 하이런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예. 아, 허정환 선수가 아쉽네요. 예, 초구의 기회에서 확실히 긴장이 되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런 실수를 할 만한 선수가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허정환 야스퍼스조가 1무 1패로 조별리그를 출발합니다. 정말 의외의 결과예요. 직접 보겠죠. 네, 좋아요. 실수를 저지르면서 승패를 역전을 당할 뻔했죠. 자, 이게 걸렸어요. 돌아서 올라올 수가 있나요? 올라오지 못하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자, 21대 14. 아, 어쩌면 이 타임 파울이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던 타스데미르 선수. 그러나 허정환 선수의 초구 포지션의 실수와 함께 첫 번째 경기 패배를 만회하는 1승 1패의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